예,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박영하 교수입니다. 오늘 KCFA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2020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인 4.15 총선 부정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국내외에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애니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시는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자유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물리학 중에서 통계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직후에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 데이터의 의문을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저도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마치 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안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 네 달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시간 지날수록 아하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4.15 총선에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연관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의 선거에서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자평 타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빅데이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다음에 두 사람입니다. 즉 양정철과 고한석입니다. 양정철은 그동안 아무 스피커도 계속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양정철은 이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고한석이라는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고한석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 무엇이었나요? 민주당은 고전에 그 양정철은 작년에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즉 지난 7월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교를 방문해서 소위 말하면 한중 국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거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과 단교를 맺는 게 필요한지 필요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맺었는지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2019년 7월은 미중 전쟁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었고 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봐도 미국이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랬어야만 되는 시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장이 굳이 중국 공산당을 방문해서 단교를 방문해서 협약을 맺어야 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양정철은 그 다음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상당히 컨트롤되는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의 목적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그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패턴,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금 모든 인터넷 그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그 사용 내역을 받기 때문에 이동통신회사는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아주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인구 사회학적 데이터, 그리고 경제적 데이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론조사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거기서부터 핵심적인 자료를 추출해서 이것을 선거 자료로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 사용했다고 하는 인구 사회학적 데이터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 형태, 또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지, 거주 면적과 세대의 구성, 그리고 결혼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민주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굉장히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사서 활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 정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그걸 받거나 또는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용한 이 데이터의 범위와 그리고 용도가 합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즉 불법적인 개인정보 사용이 있었다면 집권 여당이 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찰 조사나 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직후부터 즉 아까 박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적 어나멀리는 4월 16일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지적은,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 민주당의 그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영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거를 잘했다고 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전판세 자료가 있습니다. 사전판세 자료에는 얼마나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예측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있던 전국에서 차지할 총 예상 그 의석수가 163이었는데 그것은 4.15 총선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서 101석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103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에서 20석을 예측했는데 정확히 20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8석을 예측했는데 7석을 얻고, 이런 등 지역적으로도 거의 선거 결과랑 일치한 사전 판세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근영 위원장은 이때 자기의 페이스북에서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사전투표 보정값은 그 이후에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민주당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의 전략에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타깃 의석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한 것 파라미터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의 그런 전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이러한 사전투표 보정값과 비슷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러 아까 저보다 먼저 발표한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그리고 화웨이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벨라 컴퓨팅 머신과 화웨이 그리고 ATM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ATM이 다시 이 시점에서 거론이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4.15 부정선거랑 관련돼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의 핵심에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한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틀 등의 회사들은 중국 기업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은 또 미국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틀은 청호컴넷과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청호컴넷은 화웨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청호컴넷은 트라넥스랑 굉장히 가까운데, 트라넥스는 미국 내에서 제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ATM은 최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라넥스는 효성과 굉장히 가까운데, 효성은 화웨이 통신 장비및 서버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즉 한국의 한틀과 또 중국에 있는 화웨이 그리고 또 효성, 또 효성은 또 미국의 ATM과 관계된 트라넥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한 틀이 만든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랑 또 화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칭렬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중앙선관위는 화웨이의 파이어월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이것들이 미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ATM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것이 한틀과 효성과 뭐 트라넥스랑 이런 등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인들은 수억 명의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효성의 ATM 간편결제 시스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걱정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로페이 시스템은 최근 중국 텐센트의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랑 연동하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문제점은 이러한 그동안 언급되어 있었던 디지털 선거 위협 의혹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대일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정부는 즉 한국 정부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나라의 후진국 또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선진적인 한국의 전자선거 시스템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러한 ODA 사업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와 서버 등을 ODA 방법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한국이 투표 시스템을 수출한 이런 나라들은 모두 부정선거 우혹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스스로 앞장서서 선진적인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 아래 오히려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면 바로 이 선진국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그 한국의 선거 제도를 이용해서 가짜 선거의 도구가 되어서 부패하고 억압한 그리고 친중적인 종중적인 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한틀의 전자개표이고 그리고 또 화웨이 통신장비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이 자유의 최전선에 지난 6.25 이후에 서왔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스스로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의 도구를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고 한 거에 될 뿐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 시민들은 함께하고 특히 그 자유세계 리더인 미국도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기해버리면 어느 나라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가짜 선거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노예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친중 종중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닉슨 대통령 라이브러리 대통령 도서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자유세계의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리고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전체주의와 싸워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시금석은 바로 이 4.15 부정선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유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KCP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이로 부정성 그 의혹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이야기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이로 부정선거를 의혹을 파헤치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자유세계를 이끌 훌륭한 리더 대통령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